안녕하세요. 오해신 오빠입니다. 아, 제가 포천에 살지만 정말 포천에는 미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다른 동네를 안 다녀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 상당히 미인들이 많습니다. 나이를 먹으나 안 먹으나 다 이렇게 이쁜 사람이 많아요. 이분도 아, 상당히 이쁩니다. 아, 여기는 이제 포천을 가다가 거기 어디쯤이라고 그래야 되나, 가는 중간 포천 시내에 들어가기 전에 대로변에 그 부대찌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포천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 편에 있겠죠. 부대찌개가 하나, 의정부 부대찌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대찌개에서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사실은 나이가 좀 들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전혀 동안이에요. 동안이라서 물론 여자분들 나이를 참 맞추기는 힘들죠. 남자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이제 다 알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참 나이 맞추기 힘들어요. 옛날 같지 않아서. 상당히 여자분들 나이를 탁 알아맞출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실력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도 그 여자분들의 그 나이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에도 제가 뭐 그런 적이 있지만은 TV에 출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남자분들은 그 뭐 이렇게 화장 같은 거를,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보통 화장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많이 하는 편이지만 심지어는 그 속눈썹도 남자분들도 붙이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진짠지 아닌지는. 아무튼 그렇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화장을 안 한다라고 되죠, 거의. 그런데 그래서 그 맞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화장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원 자신의 얼굴보다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화장을 별로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보면은 화장 안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스케치 하는데도 보면은 화장을 했으면 이렇게 안 나오죠. 화장을 안 하셨고, 안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동안이죠. 이건 뭐 이렇게 몇 살 안 먹어 보여요. 그 물론 여기 또 모자를, 까만 털모자를 쓰셨어요. 근데 이 까만 털모자를 스케치할 때 그릴 땐 조금 나빠요. 조금 뭐라 그럴까, 전부 까맣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래도 대충 까맣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목도리도 아주 이쁜 목도리를 딱 했네요. 이쁜 목도리 이렇게 해서 까만 점이 있는 목도리이고요. 귀엽네요. 귀엽다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귀여운 걸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귀엽습니다. 자, 두꺼운 건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모자부터 좀 진하니까 모자부터 해보겠어요. 모자, 털모자인데 까만 털모자. 요즘 무슨 까만 털모자가 유행인가요? 동두천에 준범상의 그 사모님도 까만 털모자였는데 여기도 또 까만 털모자네요. 까만 털모자가 보통 이렇게 이런 굵은 실로 뜨개질해서 만든 모자 같은 거는 대부분 백색 아니면 연한색으로 돼 있는데 전부 진한 검정 걸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뭐, 그렇게 해야죠.
뜨개 바늘 이렇게 까만 걸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털 모자 그리는 거는 참 안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털 모자처럼 보이는지 참 이거를 다 그 털 구멍을 다 이렇게 한다 그러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털 모자라는 표시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길 필요는 없겠죠. 털모자입니다. 이쁜 털모자. 까만 굵은 실로 짠 털모자.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굵은 실로 짠 털모자. 검은색 털모자. 여기서 또 여기 또 이렇게 네, 싸 이뻐요. 상당히 이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이렇게 곡선이 있는 무늬 무슨 모양이 무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무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라 아차싸 네. 동그란 반점 목도리예요. 동그란 반점입니다. 이런 이렇게 생긴 동그란 반점의 목도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목도리입니다.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도 눈을 네. 뭐 어떻게 귀엽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귀엽습니다. 아우 귀여워요. 쌍꺼풀 진 거는 좀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쌍꺼풀을 세밀하게 아주 진한 쌍꺼풀입니다. 그냥 섣불리 된 쌍꺼풀이 아니라 정확하게 된 쌍꺼풀이죠. 여기 무슨 약간의 무슨 머리칼 비슷한 게 보이는 듯 하면서 없습니다. 요런데 여자분들 여기에 이 선을 그으면은 안 그으면 안 웃는 것 같고 너무 그으면은 또 안 좋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는 이 선을 안 그으려고 그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제가. 자 그러면 자 이쁘게 됐습니다. 여기서 어디 한번 살짝 볼까요? 높이 올려서. 어디를 수정할 곳이 있나? 아, 여기 조금 수정할 곳이 있겠군요. 예.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인합니다. 위에 짠짠짠짠 짠짠짠짠 그리고 밑에 사인해야죠. 예.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네, 2월 17일인데요. 물론 21년이고요. 지금 그리기는 제가 오늘 그렸어요. 17일 날 그렸는데 제가 내일 또 지방으로 다른 곳으로 노가다 작업을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 9시쯤에 게시하도록 해놓을게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보시기로 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스케치는 오늘 지금 끝내죠. 네, 수고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